감전당하기, 감전당하기. 내 인생은 소중합니다. 내가 진짜 전기과가 맞나? 엄마 나도 잘 몰라. 군기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기공학과 21학번 21살 차승현입니다. 전기공학과 19학번 4학년에 재학 중인 강소정입니다. 전남대 전기공학과 이도윤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실수했을 때 따끔하면 전자공학과다 아니면 실력하면 전기공학과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다루는 전기 자체가 뭐 소전류, 저전압이고 전기 같은 경우는 대전류, 고전압으로 다루는 전력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기로 따져봤을 땐 전자기기는 반도체나 센서 같은 걸 이용한 전자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전봇대랑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변압기나 전신주나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대라서 등록금이 싸고요. 저희가 이제 유망한 직업인 한국전력공사 입사에 관련해서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애교심이 뛰어난 사람이었네 생각보다. 이제 웬만하면은 같은 준비 과정을 밟고 비슷한 입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자극제가 서로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나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 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같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하게 되는 것도 한정적인데 그러다 보면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공모전보다는 자격증이나 NCS에 더 치중하게 되고 오히려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업 같은 데를 꿈꾼 학생들이 줄어들고 다른 공기업을 가면은 왜 여길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과의 특이한 행사로는 전기의 날이라고 저희가 이제 학과 건물 앞에서 고사도 지내고 저희끼리 조촐한 체육대회도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런 행사가 있긴 합니다. 전기의 날 때는 막걸리를 아주 많이 먹고요. MT 같은 경우에는 요리대회도 하고 간단한 체육대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가 맥주를 안 마십니다. 저희는 소주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게 실은 제가 정말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근데도 과대로서 학과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는 술을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제가 이제 1학년 때 기준으로는 거의 50명 가까이 됐는데 여자가 4명? 예, 그러니까 거의 비율로 따지면 11대 12대 1 정도 해서 거의 남자가 많은 비율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군기 같은 경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만나면 같이 이제 마시자라는 이런 분위기라서 딱히 군기까지는 없고 그냥 재밌게 잘 노는. 아니. 군기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지? 군기는 없다, 그러면? 군기는 없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진짜 걱정했거든요. 술을 못 마시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걸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물리랑 화학을 너무 좋아했어서 처음부터 공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공이 뭘까라고 찾아보다가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전국에도 분포가 되어 있는 전기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 2년 정도는 이제 졸업생까지 포함하면은 12명에서 13명 모집 때마다 한 4, 5명 정도는 그리고 많게는 7, 8명까지 취업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모집할수록 그 인원도 역시 똑같이 늘어나고 저희 계약학과라는 오해가 실은 있는데 실은 그 오해가 시작된 게 한 4, 5년 전쯤에 저희 학과에서 한전을 정말 굉장히 많이 취업을 했던 순간이 한 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실은 한전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생기고 또 나주로 이전하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저희 학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왔던 것 같고요. 실은 크게 저희 학과라고 해서 가산을 받거나 또 혹은 계약 학과라서 어떠한 보장이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비중은 그때그때 조금 크게 달라지는 것 같고요. 10명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전으로는 5명 정도 가고 나머지로는 KPS, KDN 같은 한전 계열사 그리고 전력거래소도 한 명씩은 꼭 가는 것 같고 또 한수원, 동서발전, 남부발전 같은 발전 계열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 제가 알기로는 아예 직종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방향성이 다르다고 많이 들어서. 실은 재학생들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생겼어? 생길 예정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만큼 의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영향이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학과가 한 학년에 두세 명 정도밖에 진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바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한전 나주 이전 이후에 훨씬 더 이게 심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왜냐면 전남권, 전라도권 자체의 정기직 중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 자체가 크게 많지 않아서 석사나 박사를 따게 된다면 그 자체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한전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께서도 해주신 말씀이 그 정도 학위만 있다면은 전라도에서 어떤 연구소라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그만큼 경쟁력은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다닌 걸 싫어해서 순환 근무를 조금 꺼려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제 거주하면서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정기직이나 혹은 전력거래소 된다면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사기업 쪽으로 한번 왜냐면 제가 또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어느 정도 욕구가 있어서 서울 쪽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집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너가 취업하면 꼭 우리 집 전기세 반값 할인해줘라. 또 이러고 있고 또 이제 공기업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공기업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좀 연결해줘라 라는 그냥 장난식으로 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일 많이 들은 말로는 이제 한전가? 제 친구한테 들은 부탁인데 콘센트를 꽂았다가 부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단기 내리고 뽑으면 된다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전등 좀 갈아달라 어머니께서 또는 히터를 이번에 샀는데 에너지 소비 효율이 어떤지 좀 봐달라 엄마 나도 잘 몰라. 저희 전남대학교는 그 봉지랑 용지가 있는데 그 봉지에서 돗자리 펴서 그 치킨 시켜서 먹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걸 봉치라고 하는데 동기들이랑 맥주 같이 먹었을 때 되게 기억이 남았고요. 저희 학교가 자연 경관이 되게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산책을 하다가 벤치, 용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네, 안 보이는 벤치에서 이제 어떤 분이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진 동아리에서 이제 따로 차를 렌트를 해서 새벽에 지리산이나 이렇게 바다 쪽에서 별을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낭만이구나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강 신청 팁은 핸드폰을 사용하기. 그러니까 다 컴퓨터로 많이 수강 신청을 하시는데 PC방에 가시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전남대 스토어로 그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같이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교수님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아, 이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시험을 내시는구나 이런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기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물어봐서 대비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원전 중지와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실은 현주소에서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경제적인 할애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복지 역시 충분히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자 역시 이제 금액에 알맞게 훨씬 더 질 좋은 그리고 신뢰도 좋은 그런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 딱
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한 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한 가정집에서 이제 어느 회사의 전기를 끌어올 것이냐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전기는 에너지 쪽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상품성으로 충분히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일반 가정집에서 충분히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 C 언어 그리고 파이썬 쪽, 그래서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제 정보 과목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면 충분히 대학교 와서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오기 전에 따로 할 공부는 크게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리를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득을 좀 본 케이스라서 수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학은 도구라는 느낌을 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전공은 일단 전체적으로 물리랑 더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과외 알바를 통해서 계속 물리 공부, 고등학교 물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전기과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가 이제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에서 특히 원투 내용에서 전자기작이나 뭐 전자기유도 그리고 회로 해석과 같은 부분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분야에 흥미가 있다, 공부를 하는데 재밌었다 하면은 전기과 진학 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꿀팁은 이제 화장실을 갈때 이제 잠시 나올 때 불을 사람들을 끄잖아요, 화장실 나올 때. 근데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훨씬 더 전력 소비가 커요. 몇 분 동안 짧게 킬 거면 차라리 그냥 켜놓고 나오는 것도 꽤 좋은 방안. 진짜 이게 되게 그냥 끄고 살아. 아니 근데 끄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게 되게 전력 소비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켜라는 좀 아니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소비할 때는 괜찮다. 물론 긴 시간에는 당연히 그게 좋죠. 그러니까 팁은 뭐 전원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기면... 우선은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이 자신의 취업 길이 확고히 정해져 있다. 특히 공기업 쪽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전기 쪽이 아무래도 요즘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게 시장 전망이 밝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전기 쪽으로 오시면 다양한 길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된다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취업도 잘 돼서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과 자체가 사람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되게 실력도 정말 좋으시고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해서 학과 자체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실험기기를 망가뜨린 적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브레드보드 고장낸 적 없냐고. 오빠 없어? 있어 없어? 저는 잘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승현이는 아직 어려운 걸 안 했던 거고 아니에요. 실은 거의 모든 학생이 브레드보드만큼은 고장을 냈을 거라고. 소자 한번 안 태워봤다고? 사실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께 터지고 4개 성공했어. 아 그런 경우는 있죠. 사실 나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우선 제가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막상 배우는 과목을 보니까 전기 쪽이 아니라 그냥 약간 컴퓨터 쪽이랄까? 뭐 C 언어나 파이썬 해서 그래프 그리고 하니까 내가 배운 게 진짜 전기 쪽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제 1학년 때 보면 거의 모든 공대가 비슷하게 수업을 해요. 모든 공대가 수학, 과학, 실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전기과가 맞나? 라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제 나중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은 1학년 때 승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과목밖에 안 배우고 2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은 전자공학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이를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3학년 때부터 진짜 전기와 전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스마트 전력계통, 전력계통에 대해서 배우고 전기, 기기를 배우기 때문에 3학년부터 조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전당하기, 강전나라. 저희가 다루는 전압으로 감전 당하면 죽습니다. 내 인생은 소중합니다. 자격증 대 대회할게. 하나, 둘, 셋.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해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자격증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공부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지루함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까지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이제 하는 모습 보면 만나서 되게 재밌게 좋은 분위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실적도 만들어내면 나중에 좋은
결과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재미는 분명 대외 활동에 있긴 하겠지만 공기업을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면은 무조건 자격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게 너무 중요한데 대외 활동에서 얻었던 아까 질문 중에 대학 생활 중 낭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